역대 아이돌 퍼포먼스 중 그 누구도 넘지 못한 곡. 다른 아이돌을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만한 아이돌이 없는 건 사실이죠.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돌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출이 되고 심지어 빌보드 1위도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그룹만큼 느낌, 간지, 실력,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가진 그룹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으로 다시 예전 같은 모습을 볼 순 없지만 그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을 하더라도 재결합을 꼭 보고 싶은 그룹입니다. 오늘은 동방신기의 주문입니다. 진행에 앞서 이제 이후의 동방신기에 대한 어떤 비난, 억측 혹은 뭐 루머 이런 것들을 좀 집어 넣어두시고 이 당시에 굉장히 멋있었던 동방신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화장품이 어쨌니 뭐 소송이 어쨌니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 혹은 변호사들만 아는 이야기일 테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멋있었던 동방신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여담이지만 제 채널 오픈하고 하면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게 바로 오늘의 이 동방신기 주문이라는 곡이에요. 진짜 요청이 뭐가 제일 많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동방신기 주문일 거예요. 이유야 너무나 당연하게도 현재 아이돌 씬에는 이런 컨셉과 실력을 가진 팀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건 다른 그룹의 비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실일 뿐인 거고 실은 동방신기가 너무 완벽했던 거죠. 이 당시에 유일하게 동방신기와 이렇게 비빈다라 그러죠. 그럴 수 있는 그룹은 빅뱅이 유일했었어요. 이 두 그룹은 곡 스타일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는요 빅뱅의 활동곡이 뭐였냐면 태양의 그 나만 바라봐. 여보세요? 어. 어디야? 여기 도서관.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면서 난 죽어도 날 떠나지 마. 그리고 하루하루 마지막으로 이제 붉은 노을까지 약간 Let's go. 약간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과 동방신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 중에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대형 그룹들의 그런 어떤 발전과 여러 가지 활동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용. 해당 곡에서는 이제 내용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수억 개의 나의 크리스탈.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여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식의 어떤 요런 이야기인데 실은 요런 거는 지금 이 현재 사회에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Under My Skin이 Under My Sky로 변한 것도 유명하고요. 곡에서의 표현, 그러니까 즉 예술에서의 어떤 표현을 일상생활에 대입을 해가지고 범죄도 아니다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실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게 음악에서 유독 이슈화가 많이 돼요. 우리가 똑같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영화에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인육을 먹는다 뭐 이런다고 해서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범죄니까 해당 장면을 없애야 된다. 혹은 뭐 삭제해야 된다. 혹은 너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실은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시청자 혹은 청취자들의 그런 입맛에만 맞는 곡들만 남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해당 곡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처럼 뭐 극단적으로 방송을 정지시켜야 된다, 뭐 음반 유통을 막아야 한다, 혹은 뭐 이렇게 삭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약간의 의혹 정도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뭐 삭제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뭐 입장 표명을 해야 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되게 웃기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의 잘못된 성관념 혹은
지금 뭐 사회가 뭐 약간 뭐 그런 거를 되게 인용하는 사회로 흘러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 실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어떤 미디어의 규제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막아서 지금 현재 사회가 범죄가 더 줄어들고 아무 문제가 더 없는 사회가 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물론 이건 더 멀리 봐야 될 일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미디어의 규제나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막고 검열을 하는 것이 정말 대중을 위한 것일까? 혹은 정말 사회를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미국은 선진국이 아닌 거고 그런 것들 다른 나라 노래는 더 심해요. 물론 이제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는 어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이유를 대의를 위해서라는 포장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단락을 매듭을 지을게요. 두 번째, 스타일링. 이전 앨범이 오정반합이었던 거를 감안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곡이 퍼플라인인 거는 맞는데 이제 한국 곡이라기보다는 일본 곡을 번안한 거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오정반합이 바로 이전 곡이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곡들이니까. 그 이 곡부터는요, 실은 머리가 조금 답답해 보이는 거를 제외하면 굴욕도 아예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 이전에 동방신기 곡들의 헤어스타일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얌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심심하기도 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먼 미래를 보는 곡들은 약간 그 당시의 유행을 많이 안 따르고 약간 심심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지. 사랑을 키워주게 할래. 그리고 확실히 퀄리티가 상승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의상과 헤어가 있어요. 액세서리를. 헤어에서는요, 미키유천의 비대칭 헤어스타일도 컨셉상의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또 그 나름의 느낌이 있어요. 시아준수의 헤어스타일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영웅제 중의 머리는 그냥 얼굴이 머리를 집어삼킨 외모. 최강창민의 머리는 확실히 짧은 게 머리가 유행을 많이 안 탄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윤호윤호의 머리는 실패한감 없이 그냥 그런대로 무난합니다. 의상에서도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공식을 보여줘요. 수트 타입의 의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옷이. 하지만 윤호윤호의 상의탈의 의상은 지금은 아마 방송에서 여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섹시한 느낌을 주죠. 이렇듯 그 어느 부분에서도 모자람 없는 퍼포먼스였다라는 건 사실이죠. 세 번째, 보컬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전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컬 트레이너는 아니니까. 근데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존하는 아이돌들은요, MR의 고음 부분이랄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단점을 가려주는 형식의 AI 같은 게 깔려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파트 초반부, 그러니까 첫 음 들어갈 때 음 잡기 쉬우라고 약간 AI를 살짝 깔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세대 아이돌들처럼 노래할 때 가만히 서 있다거나 그렇지도 않죠. 물론 그냥 춤만 출 때와는 다른 어떤 크기나 텐션이에요, 안무가. 근데 지금 아이돌들 노래는 끊어가잖아요. 너 좀 부르고 나 좀 부르고 약간 이렇게 끌어가는 형식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서부터 난이도 차이가 심하죠. 굉장히 파트도 길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동방신기에 대해서 유독 아쉬워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아준서 파트에는요, 매 파트의 음정이 굉장히 정확한 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해요. 음을 눌러서 부르는 것까지도 완벽하죠.
그리고 나서 후렴구에는요, 누구 하나 마이크 내리는 사람 없이 함께, 모두 다 함께 코러스를 넣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후렴은 노래를 안 하고 대부분 춤만 추는 형태로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근데 후렴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강 장면 파트는요, 노래를 너무 쉽게 불러버려요. 호흡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 좀 나고요. 노래가 쉽게 들릴 정도니까. 미키우천은 동방신기 내에서 보컬로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진 건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하지만 본인 파트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라이브를 보입니다. 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유노유노의 보컬 퍼포먼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 당시에 같이 있던 멤버들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같이 있는 멤버들이 약간 너무 사귀니까 약간 저평가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죠. 하지만 본인 파트에서는 전혀 무리 없는 라이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질러주는 최강 장면은 보너스. 네 번째, 응원입니다. 실은 이 곡에서 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응원 영상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사실로는요, 동방신기가 노래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선 내 응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무작정 소리를 막 아!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라 계산된 어떤 방식의 응원인 거죠. 이 부분에서는 좀 라이브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응원을 안 하고 약간 기다린다든지 그런. 응원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낸 H.O.T의 아이야에서 더욱 훨씬 더 많이 진보된 형태의 응원으로요. 아마 지금 아이돌 응원들도 이런 걸 고려하고 아마 짜지 않을까요?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안무입니다. 해당 곡이 이렇게까지 회자가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타일링, 뭐 곡의 분위기, 타이밍, 선을 넘지 않고 적정선을 지켜준 안무의 절제까지가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안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안무는요, 뭐 BTS의 불타오르네, 요런 안무가 진짜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고요. 안무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보컬의 안정화도 그 이유일 거고요. 보컬이 좀 안정적으로 노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컨셉상 춤이 너무 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춤이 많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명의 무대지만 비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그런 안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리고 일단 동작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가지도 않고요. 무조건 작게 가지도 않는 적당한 크기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운데 사이즈라는 것도 아니고 안무의 과도기에 있었던 곡답게 요즘 느낌과 과거 느낌 모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안무의 포인트는요. 개개인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군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다 맞추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잡지 않는 형태를 보여줘요. 도입부에는요, 실은 이런 소리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약간 먹먹한 느낌의 소리인데 뭐 이렇게 가까워져 오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점점. 근데 이거를 다섯 명 전원이 서 있으면서 이렇게 앉으면서 진행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런 형태가 진짜 똑똑한 선택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거. 아, 이건 진짜.
그리고 이제 시작은 달콤하게. 요 부분에서는요, 되게 재미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작 파트에 서서히 숙였던 동작과의 연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가창의 형태를 안무로 표현한 능력, 그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 파트 가창 자체가 계속 밀어주는 느낌의 파트잖아요. 나나나나 이렇게 밀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무를 만들기가 되게 까다로운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이 파트를 이런 식으로 발을 앞으로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감아 올리는 형태로 단순하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낸 게 되게 놀라웠었어요. 재미있는 점이요. 이 파트 시작이 각기 다른 포즈로 멈춰있는 그런 구간이 잠깐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각기 개성을 살린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게 되게 놀라웠었죠. 흥미로웠고요. 이 파트 안무는요, 따지고 보면 시아준수와 간단하게 진행을 한 이후에 전원이 프리스타일로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걸어와에서 맞춰가지고 한번 올려주는, 짧게 올려주는 그 안무가 존재합니다. 시작은 달콤하게 펴보마, 시작은 달콤하게 펴보마,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걸어와. 이거 모든 가능성, 요 부분. 해당 파트가 세련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랄까, 여러 번 돌려봤는데 제 결론은 이거였어요. 동작의 난이도를 올리지 않고 심플하지만 진행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 둔 거, 요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이 짧은 파트에 포인트가 두 가지나 존재합니다. 모든 가능성, 여기서는요, 1, 2, and 3로 연결되는 리듬에서 마지막 3에는요, 가창의 형태로 전원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늘려주는 형태가 되게 세련돼요. 는요 워우워 하면서 팔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뒤로 이동하는 형태의 안무인데 되게 세련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하지만 이 동작이 세련된 이유가 저는 안무라기보다는 동방신기가 되게 잘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랑은 뭐다 뭐다 요 부분 있죠. 이 파트가요, 그냥 만들어진 파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앞에 나온 워워 요 부분 리듬이나 동작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끝나는 동작에서 파트의 시작 동작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내요. 밖으로 휘젓는 팔의 리듬을 무시하지 않고 그 다음 첫박으로 연결을 시켜준 후에 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안무가의 재치가 엿보이는 게 첫박에 멈춰주는 형태를 택해요. 이게 멈추지 않으면 그 리듬을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8에 끝나야 되는데 리듬을 1까지 이어준 다음에 멈춰요. 그리고 나서 1에는 스탑을 걸어주면서요, 다음 파트에 보컬 리듬으로 있기 위한 자연스러운 발판을 마련을 합니다. 세 번 가슴 롤링으로 돌려주면서 이제 밀어주는 형식으로 노래하는 파트의 안무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이전에 팔을 크게 돌려서 감아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다음 박자에 가슴 롤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종 동작을 마련을 해요. 이런 점에서 해당 안무의 크기가 작지만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랑은 뭐다 뭐다 이미 수식어 레드 오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레드오션에는요, 샵락 동작의 리듬을 가져와서 한번 들어줍니다. 이게 이렇게 퉁퉁퉁퉁 이렇게 뛰는 고 리듬이 있어요. 이후에 Breaking My Loser Again 여기에는요, 리듬을 당겨주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파트의 리듬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레드오션에서 한번 당겨주듯이 튕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식어 레드오션 난 Breaking My Loser Again 수식어 레드오션 알잖아 지루한 걸에서는요, 다리는 한 박자인데 팔은 6 and 7 이렇게 세 번 구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외우면 쉬운데 처음엔 잘 안 외워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는 따라라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는데 손은 따라라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지, 개수가. 손발이 약간 같은 박자면 유치할 수가 있는데 골에서 이런 걸 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봐요. 알잖아 지루한 걸, 알잖아 지루한 걸, 넌 나를 원해 요 부분에서는요, 확실히 미로틱이라는 곡이 딱딱 맞추는 구간과
개별로 다르게 가는 구간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 고관, 요 지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이 딱 떨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안무가가 딱 맞게 만들어놨어도 SM이 약간 변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이 파트에서는요, 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다섯 명 모두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의 손 움직임 역시도 모두 다릅니다. 보면 뭔가 딱딱 맞추려고 했다기보다는 개개인의 느낌을 살리려고 한 시도 같아요. 넌내게 빠져 이 앞으로 밀어주면서 손과 발에 나가는 형태의 안무거든요. 근데 이때 느낌들도 다들 달라요. 시아준수는 두 번 담백하게 밀어주는 형태, 넌내게 빠져 내게 빠져, 미키우차는 작지만 살랑거리는 느낌, 넌내게 빠져 내게 빠져, 유노유노는 길게 빼지만 강약을 조절하는 느낌, 넌내게 빠져 내게 빠져.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이 보이죠. 심지어 손의 높이들까지도 그리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진 않았어요.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요 부분에서는요, 손 모양이 굉장히 모호하고요, 옆으로 걷는 스텝마저 약간씩 다르게 진행합니다. 유노유노가 센터라서 다르게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다르게 진행하긴 하더라고요. 넌 내게 미쳐. 넌 내게 미쳐. 이거 헤어날 수 없어. 여기부터 Under My Skin까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안무가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리듬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말 지금 봐도 세련된 형태의 리듬이에요. 헤어날 수 없어에서 없어라는 가사에만 안무가 있습니다. 앞쪽에 다 같이 멈췄던 동작에서요, 자연스럽게 풀려서 들어오는데 5와 6 두 박자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두 박자에는 가볍게 안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7, 8 이후에 바로 N1으로 치고 들어오는 박자로요, 스텝이 진행돼요. 하지만 이대로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5의 옆으로 밀어주면서 리듬 정리가 한번 들어가요. 따지자면 업서에 다리 안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동작을 왠지 모를 섹시함까지 보여요. 팔 동작까지 휘저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넌 나를 원해. 이 파트 역시도요, 세련된 리듬이 한몫하는 파트예요. 특이하게도 나오는 파트,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나타내는 파트가 1에 나오는 게 아니라 2가 지나고 나서 N에 나오는 형태를 가져요. 이렇게 원래는 뭐 1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계속 진행되는 리듬 자체가 정말 이전에 보여줬던 형태의 유치한 타입의 리듬이 아니라 진행되다가 중간에 늘려주는 형태로 리듬이 진행이 됩니다. 계속 쪼개지면서 진행을 하다가 5에 잠깐 늘어나는 식의 리듬 진행과 동작이 나와요. 넌 나를 원해. 그리고 이후에는요, 앞쪽과 동일해 보이는 동작을 택하는데 넌 내게에서 밖으로 빼는 동작이 앞에 나온 동작과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쪽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다면, 이거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파트였다면 이 구간은 되게 담백한 느낌으로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을 얼굴 쪽으로 꺼내서 보이는 이 형태의 안무로 포인트 안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빠져. 이 파트에는요, 박자를 정박으로 타지 않는 잡았다 당기는 형태의 포인트 동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넌 내게 미쳐. 넌 내게 미쳐. 넌 하지만 진짜 진정한 포인트는요, 이 이후에 넌 나의 노예의 전원이 하나처럼 타는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리듬이 그냥 좌우인 것 같은데 위로 들어졌다 내려졌다 하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파트는 묘하게 다섯 명이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묘한 쾌감이 있어요. 앞부분은 각기 다른 느낌으로 가다가 이런 파트에선 딱 떨어지는 그런 파트였어요. 넌 나의 노예. 넌 나의 노예. 넌 나의 노예. I got you. 여기에는요, 밀어튀기라는 노래의 포인트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손으로 밀어주는 형태인데요, 이게 묘하게 섹시해요. 내 머릿속을 파고드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는 해당 파트는요, 안무가 있다기보다는 최강창민의 노래에 맞춰서 한 명씩 움직이는 형태를 가집니다. 노래를 아는 사람과 춤을 추는 사람의 구분을 확실하게 짓는 파트인데요,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리듬을 가진 파트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자꾸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형태여가지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매번 다른 동작을 하기에도 리듬이 같아서 심심하거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개인 파트로 만들어버리고 매듭만 안무를 살짝 넣어. 나 아니고선 여기부터는요 개인이 프리스타일로 다시 움직이는 파트로 이어집니다. 선택한 길인 걸 여기에서는요 앞에 나온 형태를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선택한 이 파트에는요 3 and 4로 리듬을 만들어주면서 마지막에 늘려주는 형태로 만들어내죠. 네가 선택한 길인 걸 네가 선택한 길인 걸. 그리고 와우와 여기에 있는 앞에 동작을 똑같이 해도 돼요. 근데 한 동작만 갖고 뒷부분은 또 다른 변형을 줬다라는 거 고퀄리티 안무기는 한 것 같아 진짜. 관을 타고 흐르는 요 부분 있죠. 이 파트 보면 또 안무가 높이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도 있죠. 포인트로는요 크리스탈에 손가락 하나를 돌리고 세워가지고 돌리는 이 안무가 있어요. 마침내 시작된 파트에는요 뭔가 안무가 있는데 일일이 맞춘 것 같지 않아가지고 다른 느낌의 안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걸 하는데 다 달라요. 마침내 시작돼. 이것도 사랑은 아닐까. 여기에는요 이 파트에서도요 바로 쉬운 리듬의 두 번 반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에는 머리를 옆으로 보내주는 형태 그리고 사랑은 아닐까. 이거 두 개를 리듬을 일치시키면서 반복이지만 반복 같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거. 뒤로 밀어주는 형태의 리듬과 동작은 지금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 이것도 사랑이 아닐까. 이것도 사랑이 아닐까. 넌 나를 원해. 요 부분에는요 안무보다는 시아준수의 치고 들어오는 애드립 때문에 괜히 한번 제가 찝어봅니다. 이후에 내게 미쳐까지 두 번의 애드립은 기가 막혀. 한 번의 키스와 함께 이런 부분이 방송 안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전문적이고 어려운 안무만 그런 걸 넣는 게 옳은 건 아니거든 실은. 이렇게 포인트가 되지만 섹시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안무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주면서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 숙여서 진행한 안무까지 되게 멋있죠. 단순하지만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난 섭듯 두 번의 키스 뜨겁게 터져버릴까. 그리고 나서 You Know You Got It 이 부분에서는요 안무는 없어요. 근데 이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두 멤버의 하이파이브가 되게 멋지기 때문이에요. 이 타이밍에 짝 소리가 나서도 있어. 근데 저는 원래 이런 남자들의 그런 우정 뿌잉뿌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자매품으로는 영화 같은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있습니다. 최강창민 고음 파트가 또 있죠. 해당 파트가 굉장히 고조되는 느낌이 있어서 안무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반복을 시켜도 돼요. 근데 약간의 허술함도 용납하지 않는 안무가의 의지가 보여요. 리듬도 굉장히 세련되고 동작도 대충 고른 느낌이 없어요. 초반부에 점프를 하는 큰 동작 그 두 번 하는 거 있어요. 요거 이후에 어깨를 밀어주면서 이어주는 동작으로의 연결이 되게 기가 막혀요. 그리고 나서 늘려주듯 보여주는 리듬은 또 여유롭고 커먼커먼의 카메라 앞에서 크로스되는 미키우천과 유노유노가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후에 나오는 페퍼쾅쾅은 또 섹시미를 만들어내죠. 시아준수 이런 상남자. 난 널 지배하는 마법사 이 파트는요 실은 이 파트가 리듬이 같아가지고 한 번 사용한 안무를 반대로 해도 돼요. 솔직히 말을 하면 진짜로. 왜냐면 요게 그래 애시당초 그래 똑같은 리듬이 두 번이 나오니까. 그리고 처음 한번 사용했던 그 파트의 안무가 굉장히 노래랑 안무가 되게 잘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무가는 내 주문에 요 파트에는 치고 들어오는 안무를 만들어내면서 크로스 이후에 상체를 숙여가지고 리듬을 타는 형태의 안무로 또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다리 포지션을 두 번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건데 실은 이럴 때는 크로스를 한 번 해주고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편하니까. 근데 한쪽으로 두 번을 밀어주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안무였어. 하지만 여기서는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진행해주는 허를 찌르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거 I got you.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나온 리듬을 어떻게든 재활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같은 파트니까. 근데 또 다른 형태로 동작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 두 번 돌리고 마지막 내려주는 형태인 동작인 것 같은데 시아준수는 또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해요. 사소한 동작들은 그냥 이렇게 진행하게끔 만든 그런 것 같아요. 그 맛에 또 멋이 있는 거. 저는 숨을 곳이 없잖아. 이 파트에서는요. 포인트는 다시 한번 시아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정없이 밀고 들어오는 애드립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부터는요. 리듬이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변칙적이고 멈춰주는 형태와 치고 들어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를 원해. 이 파트에서는요. 영웅제 중에 불꽃 같은 애드립이 빛을 냅니다. 진짜 막 밀고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벅찬 느낌을 내요. 영웅제 중은 힘 안 들이면서 힘든 척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동방신기의 주문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많은 요청과 이른바 전버가 난무했던 그런 컨텐츠인데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거짐 제 채널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기다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 거짓 한 2년 정도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뒤늦게나마 제가 한번 만들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들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굉장히 좋은 안무였구나 멋있는 안무였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년 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미키 유천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전과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이제는 솔직히 불가능해졌겠지? 지금 뭐 토토가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이미 SM에서 굉장히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건 모르겠고 그냥 씨발 존나 멋있어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야 나 말고 모든 사람이 그럴걸 이렇게 보컬이 되면서 실은 뭐 랩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들 랩을 할 필요는 없지 근데 이렇게 보컬이 되면서 이런 때깔과 이런 퀄리티를 보여줬던 그룹이 없거든 빅뱅도 이 정도는 아니야 물론 이제 빅뱅과 음악적 성향이 완전히 다르지만 빅뱅에게는 없는 고급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빅뱅은 약간 날티와 그런 뭐랄까 스트릿 같은 느낌이 있다면 얘네는 약간 좀 더 그런 느낌인 거지 좀 더 고급 부잣집 자제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진 느낌이 없어 그리고 요즘 애들이 입맛에 맞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기는 한데 일단은 되게 보고 싶다라는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몸 건강하게 나중에 잘 이렇게 돼서 나이가 많이 들면 이벤트성으로도 한 번만 모여주길 바래. 동방신기 여러분. 동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 뒤에 쿠키는 내가 반말로 하니까. 여튼 부탁해. 장미랑 결혼 축하한다!